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이념, 이데올로기 지배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좌파 출신들은 그들이 믿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밀어붙여야 되고, 아이들의 과중한 학업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험을 없이 해야 되고, 또 학교 간 시험이 있더라도 학교 간 성적을 일체 발표하지 않아야 되고, 아니 모두가 다 평등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도 없애고 외국어 고등학교도 없애고 다 때리 부셔가지고 모두가 다 일반학교 교육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뒤로는 자기 자식들은 다 외고 나오고 형편되면 미국 유학 보내고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좌익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이율 배반적이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어떻게 장악했나. 저는 이번에 인권 조례 문제를 보면서 그냥 선거를 장악한 좌파 교육감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송두리째 뭡니까? 그냥 말아먹었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5년에 끝나지 않고 한 20년 간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뭐가 남겠습니까? 있는 사람들 다 떠납니다. 국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계약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문제를 좀 넓게 볼 수 있는 분이 류근일 뉴데일리 논술 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이지 않습니까? 이 학생 인권 조례 문제를 착하게 관여하시네요. 그거를 문화대혁명 당시에 홍위병 사건하고 거의 연결하는 거군요. 이런 글을 쓰기가 참 힘든데 이분은 뭐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교육 현장을 홍위벽식 조반유리 대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와 포스트 모더니즘 난장판으로 만드는 소위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라. 유건일 주필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선거 부정 문제는 류 주필도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유건일 주필 같으신 분이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전혀 그분들도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나라죠. 그 언론계의 금기가 확실해서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일체 탓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칼럼들이 그냥 헛소리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메아리가 그냥 천분의 일, 만분의 일로 줄어드는 겁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왜 나왔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칼럼은 아주 좋습니다. 좌파 득세 이후에 그들은 각계각층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민중민주주의 질서를 수립하려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교육 현장에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그 탁 정리된 의견이란 것이 세월을 이겨낸 류건일 주필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진단인 겁니다. 좌익들은 학생들을 선동해서 교권을 허물고 학원을 혁명의 기지, 혁명과 양성기관으로 만들려 온갖 짓을 다해왔다. 교사의 각종 지도행위를 억압으로 규정하고 학생을 그 억압에 저항하는 혁명예비군으로 만들자는 수작이었다. 학생인권조례 발상이 그런 사회였다. 학생인권조례가 왜 나왔냐. 좌파 교육감들이 선거 부정을 통해서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학생 인권 이런 조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까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류근일 주필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을 확실하게 조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도대체 뭔고? 기성 도덕 개념을 확 뒤집어 엎으라. 학생 인권 조례는 기성 도덕 개념을 완전히 뒤엎던 의도를 담고 있다. 성관계를 할 권리, 피임할 권리, 성정체성을 선택할 권리, 낙태할 권리, 다양한 가족 형태를 선택할 권리, 대자보 공간을 확보할 권리, 외부 활동에 참여할 권리, 외부 수업에 참여할 권리, 학교 기록을 열람정정 삭제할 권리, 개판이구먼. 학교 규정 제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 인권위를 조직할 권리. 반면에 교사의 의무사만 40개로 늘어났다. 학생들은 교사 고발권에 근거해서 교사가 어쩌다 음성이나 높이면 증거를 잠든 카메라를 들이댔다. 고발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2016년에 41.6%에 달했다. 이게 좌익들이 하는 일입니다.
뭘 통해서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이 문제를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단순히 학생 인권 조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를 장악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란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육이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면은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문화는 어떻게 될 것이고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확대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거를 다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가지고. 2022년도 울산교육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울산교육감의 5개 의원 선거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을 했으니까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100장당 5장만 훔친 겁니다.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에게서 835표를 빼 마이너 처리하고 플러스 835표를 했으니까 천창수 민주당 정치제를 받는 총 조작 규모는 1670표입니다. 울산 중구에서. 울산 남구에서 5%. 2023년도 노오키 2023년도 노오키 후보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남편 되시는 천창수 후보가 등장하죠.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1년이 안 됐는데 35%씩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 윤석열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조작하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되든 김개똥이가 되든 홍모가 되든 관계가 나입니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 조작하는 겁니다. 2000 하단에 있는 2023년도 울산교육감 선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조작하겠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윤석열이고 나발이고 관계가 없다 이야기죠. 윤석열이가 되든 김개똥이가 되든 홍아무개가 되든 아무 오아무개가 되든 아무 관계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조작하겠다. 무려 35%를 조작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 누가 발표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까? 시진핑 희화에 있는 중국 공산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까? 이 자료 누가 발표했습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그 책임자가 누굽니까? 노태학이. 그 책임자가 누굽니까? 박찬진이.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교육 현장을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해가지고 국회를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2023년도 4월 5일 울산 교육감 선거의 북구에서 표를 어디서 얼마만큼 조작을 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울산 교육감 북구에서 1787표를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에서 빼앗았습니다. 그 출제 어디서 얼마만큼 빼앗았는지 거소 투표 167표 반올림 처리해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 322표 농소일동 관내 사전투표 143표 훔친 겁니다. 농소이동 관내 사전투표 200표 이렇게 훔친 겁니다. 훔쳐가지고 천창수한테 이름 더해주고 김주홍한테 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진짜를 추정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짜에서 예? 가짜에서 여러분들 훔쳐간 것을 빼고 김주홍이 빼앗긴 것을 더하게 되면 진짜 씨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표를 조작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놈들 시리즈가 나와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표를 도둑질했으니까. 표를 조작을 했으니까. 표를 조작한 표를 자기들이 발표를 했으니까. 그거를 제야 전문가 이름 다운로드를 받아 다 여러분들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다 밝혀놓으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 나라는 이미 죽은 겁니다. 정신도 죽었고 혼도 죽었고 기계도 죽었고 용기도 죽었고 선악도 죽었고 정의도 죽었고 다 죽은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예, 이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감 선거 예, 2018년하고 2020년에 조전혁이 함께 이런 종로구에서 60%를 또 훔친 겁니다. 100표 가운데 사전투표 득표에서 100종 100표 가운데 60장을 훔쳐 60장을 훔쳐가지고 뭡니까? 조 의원이 그냥 공짜로 먹어치운 겁니다. 예? 종로구 노원구 2022년 2018년 종로구 노원구 나라가 아니고 이거 여러분들 보시죠. 서울교육감 서초동작 예? 조전혁 30% 빼앗겼네. 동작구 40% 이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2018년 더 화끈하게 박선영 30% 박선영 35% 훨씬 더 표를 많이 뺏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여러분 이 서울 부산 경기의 조작값 이 딱 잘 정리해놨는데 경기도도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 문제 교권 추락 문제를 볼 때 우리는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더 근본적인 원인인 선거 부정을 통해서 그들은 교육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다 장악을 한 겁니다. 그중 이제 일부를 이번에 이제 되찾아왔는데 참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내가 이 심각한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웃어서 미안한데 저도 이 방송을 계속 하려고 하면 좀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되니까 웃는 길 위에는 딴 게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웃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예, 6월 1일 지방선거 뭐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4.15 총선 훔친 건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선거를 어떻게 도둑질했는가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아무리 봐도 좋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니까 더 이상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한 거죠.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한 거고 도둑질을 알면서도 도둑놈들이 다 눈을 감는 거지 않습니까? 온 천지가 도둑놈들이 버글버글 덕실덕실 우글우글 하는 거죠. 그래도 누군가 또 도둑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6월까지 이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쓰고 뭐 손을 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참 내까지 이제 입을 다물면은 누가 이런 것을 정언을 해서 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해결될 그런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뭐 계속해서 이제 사회 현안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학생 인권 조례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진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운동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둑놈들 시리즈가 더 확산 배포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과 우려를 해서 이걸 막아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제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거니까 그걸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